제이와 함께 있는 사라의 모습을 목격하며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은경의 모습으로 끝이 난 와였죠. 이후 상황이 너무나 궁금한 상태로 이제 3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상황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고 영상 마지막 각성한 듯한 은경의 모습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시원한 전개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이어진 예고를 살펴보면 선생님께 전화를 받고 당장 제이를 찾아간 은경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이 장면이 5화 마지막 장면과 이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후 제이가 아빠랑 무슨 관계냐며 묻더라 말하는 사라의 모습이 등장하는 걸 보니 아마도 사라가 제이를 불러낸 게 아니라 제이가 사라를 불러낸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상황이 어찌됐든 굉장히 분노했을 은경이었겠죠. 은경은 자신을 잘못 건드렸다며 곧 이어질 폭풍 사이다 전개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남편의 불륜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사라가 제이와 함께 있었다는 상황을 이용하려 할 은경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들처럼 사라와 지상에게 불리한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든 그저 지켜보는 은경이 될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양육권 싸움이 시작되죠. 아마 그 부분 때문이라도 더욱 그들이 아무 만행이나 저지를 수 있게끔 손 놓고 있을 은경이 될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양육권 상황이 은경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게끔 도움이 되어줄 제2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예고 영상 속 모습만 봤을 때는 이혼 후 아빠와 살길 원할 제2가 될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사라를 불러내 아빠와의 관계에 대해 물은 제2인 것 같죠. 정말 아빠와 연인인 관계에 있다면 엄마와 그렇지 않다면 아빠와 살겠다 생각했을 제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 그 사라와의 상황에서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제이가 됐을 것 같고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제이의 모습을 예고 속에서 보게 된것 같습니다. 은경과의 대화 중 자신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며 눈물을 흘리는 제이를 볼수 있었는데요. 그런 제이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후회하게 될 은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막상 제이를 데려가려는 지상의 계략에는 화가 나지만 전적으로 누구와 살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제이의 의견을 존중하려 할 은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드라마의 흥미를 위해 지상 쪽으로 기울 제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제이를 데려와 함께 살게 되는 은경의 결말을 그리기 위해 험난한 대결 과정이 이어지게 되겠죠. 떠들썩한 이혼을 준비하는 부모와 그 상황의 혼란스러운 아이의 전개라 굉장히 마음 아픈 전개들이 줄지어 등장하게 될것 같고 때문에 꽤나 훌쩍거릴 상황들을 시청하게 될까 답답한 상황이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결국엔 절대 지상이 제이를 데려가는 상황이 등장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3주 뒤 이어질 6화, 정말 오랜 기다림 이후 보게 될 그들의 상황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예고 마지막 시원한 전개를 예상하게 만드는 은경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으니 선물을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다음 6화를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